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씨.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레전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같이 놀자입니다.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말 동안 녹천 스팟이라고 불리는 녹천교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제 10회 롱보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물론 저도 가고요. 대한민국 롱보더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아주 멋진 행사라고 하는데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재밌을 거예요. 장소 정보는 여기 주소 나가고 있죠. 네. 지하철역으로는 녹천역 또는 중계역에서 걸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천천히 오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처음 가는 곳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도 보고 가다 보면은 뭐 잘 갈 수 있겠죠. 아무튼 롱보드 커뮤니티에서 캔다마를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셔서 이번에도 캔다마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캔다마 판매도 하고 또 캔다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질 건데요. 우리 대원들 중에서 직접 캔다마를 보고 구입하고 싶은 대원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또한 캔다마를 직접 배워보고 싶다면은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제가 될 때까지 알려드립니다. 물론 저 곰씨를 그냥 보고 싶은 대원들도 환영합니다. 오셔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은 저도 고마우니까요. 그냥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내일 공개되는 특별한 캔다마 모델인데요. 그것은 바로 롱보드 코리아와 스위스 캔다마가 함께 콜라보를 한 모델입니다. 저번에도 약간 언급했다시피 굉장히 특별하고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이 여러 개 붙는 그런 모델이에요. 첫 번째, 사상 최초 특정 커뮤니티와 스위치 캔다마가 콜라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상 최초 콜라보 모델에 부스트 캔이 적용됐습니다. 세 번째는 사상 최초 한국을 위해서 스위치 캔다마가 만들어준 콜라보 모델이에요. 이것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남다르고 유니크하고 특별한 모델인 것 같죠? 자, 바로 이 모델인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좋았지만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기 물량이 가장 특별한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 이걸 올렸더니 이거 구입하고 싶은 외국인 캔다마 플레이어가 문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몇 개는 해외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최초의 모델은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델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델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 코팅인데요.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마찰력을 자랑하는 스티키 클리어입니다. 어려운 걸 할 때도 굉장히 딱 달라붙어서 굉장히 수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의 컬러입니다. 이 3 스트라이프인데요. 이런 형태이면은 공이 돌아갈 때 트래킹을 하기 굉장히 쉬워지고 또 이 색깔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특징적인 컬러들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 하늘색, 핑크색, 하얀색은 이게 그 롱보드 코리아의 대표적인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하단에는 흰색이다 보니까 이 다마홀의 트래킹도 좋지만 여기 흰색 위에 글씨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누가 봐도 롱보드 코리아 모델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좀 취향 따라 좀 호불호 갈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또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다마홀의 스타일은 프라임 때부터 나온 이렇게 경사진 스타일이죠. 세 번째 특징은 이 컵에 있습니다. 롱보드 코리아의 로고를 보시면은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도 큰 컵에는 큰 바퀴, 작은 컵에는 작은 바퀴가 그려져 있거든요.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테두리가 아니고 이 가운데에 있는 원을 보세요.
크죠? 작죠?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요. 약간 이 속에 만져보시면 느끼실 정도로 엔그레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어 있는 그 음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마찰을 할때 조금 더 그런 마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저도 되게 놀랬습니다. 왠지 이 컵을 이용한 밸런스 기술들이 훨씬 더잘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컵에는 밸런스 홀이 패어 있는데 단순한 구멍이 아니고 원뿔 형태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구멍입니다. 이 구멍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무게가 조금 빠지면서 이렇게 루나 같은 이런 밸런스 기술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호불호가 좀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둘다 경험해 보시면 좋겠죠. 번들 스트링 길이는요. 딱 3핑거. 더 길지도 않고 딱 3핑거인데 처음 캔담화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짧게 쓰시는 게 좋거든요. 이 줄을 적응하신 다음에 나중에 더 어려운 기술을 할 때, 그때 길게 바꾸셔도 늦지 않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나무일까요? 네, 메이플은 아니고요. 이 캔과 다마 모두 비치목입니다. 이 비치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 메이플보다 안 좋은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요. 비치목이 조금은 더 부드럽다 보니까 버드나 또는 핸들스톨 같은 그런 스톨 계열 기술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저도 이 비치목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다만 비치목은 부드럽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갈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더 오래 쓰고 싶은 분들은 코팅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플레이를 좀 해볼게요. 자, 잠깐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저는 특히 이 공의 무늬가 너무 예쁘고요. 돌아갈 때이 구멍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할때 아주 편리하게 이 다마 홀 트래킹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새 거여서 표면이 많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처음 샀을 때는 이 비치목의 성능을 최대치로 뽑긴 어려운데요. 그래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에이징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붙는 그런 비치목의 그런 특징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컵에 있는 이 엔그레이빙 무늬가 이 루나를 할때잘될것 같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그래서 루나가 잘 되는 모델을 찾는다면 이캔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저한테는 이 줄이 좀 짧아서 저는 줄을 교체하고 이 안에 있는 비드도 베어링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잘 되겠죠?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문에 써놓을 거니까요. 관심 있는 대원들은 들어가서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내일 행사에는 저도 롱보드를 가져갈 수 있겠네요. 저도 중간중간 롱보드 타면서 연습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 실탐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내일 볼게요. 바이바이!